감사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냅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어제 스냅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UBS는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도 $10로 화요일 종가보다 무려 13.5% 낮은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틱톡과 메타는 이 짧은 영상 그리고 릴스로 수익을 거둬들이기 시작했고요. 또 유튜브도 쇼츠 동영상으로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공개된 4분기 성적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매출이 기대치보다 낮았던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일일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별 평균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들 중 하나인데요. 모두 전망보다 낮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화요일 종가보다 30% 넘게 낮은 $8를 제시했고요. JP모건도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와 또 경쟁 심화를 이유로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어제 스냅은 퓨리마켓에서부터 15% 넘게 빠지면서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는 애플과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AMD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AMD도 실적을 발표했죠.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번 1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AMD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분석가 41명 가운데 20명이 매수 의견 그리고 11명은 무려 강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도 혹은 부정적인 의견은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MD가 인텔과 엔비디아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6%가량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87 제시했습니다. AMD 측에서도 인텔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번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빅테크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떠오르는 메가 트렌드죠. 챗GPT에 대해서 구글도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접근은 신중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챗GPT가 이슈되기 전부터 구글은 이 람다라는 이름의 AI 대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챗GPT 시장에서 대대적인 경쟁력 확보에 나섰음에도 구글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뉴스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의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어프렌티스 바드라는 이름의 이 챗봇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틀라스를 활용해서 AI 챗봇 상품 개발에도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최근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CEO와 또 AI 부문의 담당자는 접근은 신중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확고히 했는데요. 람다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선두를 점할 수는 있겠지만 챗GPT라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또 소비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틀린 정보를 주게 된다면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트렌드에서 구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어떤 서비스, 어떤 상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시장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 중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이 중국 소비자들은 앞으로 해외 기업보다는 내수 시장에 눈을 더 돌릴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소비자들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명품을 구입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러나 CNBC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이러한 문화에도 변화가 생길 듯합니다. 봉쇄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도 쇼핑의 상당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중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명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고객이죠. 실제로 지난해 12월 베이징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면서 루이비통의 자회사인 LVMH 그리고 까르띠에가 소속된 리치몬드 또 디올까지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각각 10% 넘게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때문에 중국의 여행 그리고 소비 재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내수 소비에 익숙해졌고요. 또 현재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규제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전 수준으로 해외 소비가 원활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화는 2025년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자는 홍콩과 마카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